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세상에는 지금 보통 사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란 대한민국의 공당, 이 소위 양당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뭐 586 세대지 않습니까? 586 세대가 뭐 예를 들면 운동권에 속했던 운동권에 속하지 않았던 간에 이 세대에 속하는 전부는 아니겠죠. 다수의 그런 인물들, 특히 정치적 야망이 큰 인물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 문제를 보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이 세대에 여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문제가 불거지도 저 양반은 여자를 그냥 도구나 수단 정도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뭐 대법관들을 다 자기 편으로 밀어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관행 같은 걸 다 깨버리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뭔가 하니까 대법관들이란 것은 자신들의 권력 연장이나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악법들을 국회에서 계속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는 뭔가 하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게 헌법이든 법률이든 간에 그냥 통치를 지속하거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재명 씨는 더불어민주당이란 조직을 어떻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수단이나 도구로. 수단이나 도구로 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망가지는 그런 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이재명 씨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란 겁니다. 자기가 권력을 놓는 순간 완전히 짓밟힐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도구나 수단이기 때문에 끄떡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뭐 훅 하고 가든지 다음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런 것은 정상인들이 걱정하고 고민할 거지 자기한테는 민주당 그냥 도구인 겁니다. 도구이자 수단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을 끝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김모 씨와 관련된 여성분하고 관련된 것도 저는 쫙하게 이렇게 보자 그 여자를 그냥 기본적으로 도구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에 지금 일면에 민주당의 내홍 핵심된 이재명 거취 물러나야 이건 비명계고 친명계선 집안 싸움 때는 폭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러나지는 전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왜? 민주당은 그냥 수단이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겁난 거죠. 그러나 586 운동권 출신들에게서는 제가 흔하게 관찰한 것은 저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지만 이 세대와 저 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것을 수단이나 도구로 다 삼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수단이나 도구로 삼기 때문에 민주당이 망가지든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여기 레지나님께서 돈을 주는 쪽 뇌물 제공자에서는 제공한 쪽의 증거 자료를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남겨놓을까요? 훗날 문제가 됐을 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카키타님께서는 이재명으로 또 1년을 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대. 예. 수단이나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든 나라가 망가지든 관계없는 겁니다. 예. 내 유익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도구나 수단이죠. 이게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뚜렷한 특성이고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 또 더 넓게 보면 좌익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헌법이든 법률이든 대법원이든 예? 기업이든 국민이든 예? 당이든 다 수단이나 도구인 겁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면정신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구 대전의 대덕구에 아마 여인으로 계시는 오순 의원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검은 먹구름의 1차적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저히 분리돼야 되는데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법적 의혹에 정면으로 집중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고함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고함을 밝히게 되면 정말 날개를 단 계기 될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뭐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 수사,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맨정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이 비명계 속하는 김종민 의원도 당대표에 당선됐으면 방탄이나 팬덤 정당의 우려나 공격을 넘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당대표 물러나야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뭐 100번 이야기하든 1000번 이야기하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이고 예.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겁니다. 예.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에 대한 그립을 놓치는 순간 무참히 뭡니까? 짓밟힐 거란 것을 아는 거죠. 예.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많지 않습니까? 포카페이스에 능해가지고 밖으로는 예. 아,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렇지만 양심의 소리까지 완전히 깔아뭉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마지막까지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홍위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예. 홍위병들이 예, 친명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안민석 씨죠. 오산신가 아마 예, 지역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똘똘 뭉쳤고 민주당은 분열했습니다. 이탈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더 노골화하고 친명 비명 싸움이 격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가치 체계에서는 옳고 그름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이든 합법이든 불법도 중요하지 않고 선이든 악이든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이익과 그다음에 우리 편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이익이란 것은 2024년 총선에서 또다시 오산시에 여러분들 뭘 받는 겁니까? 공천 받는 거죠. 예. 그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의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공천권을 그 양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죠? 예, 그 양반의 심기를 거스리는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이 양반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란 것은 다 수단과 도구인 겁니다. 예, 그냥 뭐 크리넥스처럼 뭡니까? 그냥 썼다가 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친명계의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도 똘똘 뭉쳐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표로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일체 여러분들 이 양반들은 옳은 것이라든지 옳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참 암담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항상 선거 결과를 만질 수가 있으니까 기가 찬 수준을 넘어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의 위기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크게 치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